출신은 평민이세요. 아, 출신이 평민. 예, 아래분이 항인 빨치산 그쪽이라서 그런 거지. 아, 그래서 예. 난 그 위에 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 야, 그러면은 진짜 획기, 북한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엄청 획기적인 적이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정말 평민자식으로서 실력으로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신 고위급 탈북자분 중에서도 출신만으로 고위급 갔다 오신 분은 여기서도 별로 활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투력이나 실력이 안 돼. 전투력이 대단한 거지. 한마디로 완전히 전투력이 대단한 거지. 그 지혜와 지식과 그 그런 게 갖춰져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떡잎부터 저기 좋았던 거네. 떡잎부터가. 들어보면 북한에 계실 때부터 그 뭐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 이런 거랑 싸우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따져 묻고 안 되는 거 바꾸고 그러면서 사셔서 한국에 오셔서도 이런 지금 선거법 이런 것도 부딪히면은 이걸 그냥 안 넘어가시는 거 이것도 계속 언젠가는 바꿀 겁니다. 그 김현희 그분하고는 태 의원님하고 요즘 교류를 하는 거 보입니까? 거의 안 해요. 교류는 없어요. 그냥 뭐 그분은 뭐 조용하게 있으니까 트집 잡힐 일이 있어요.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냥 트집만 잡히지. 그건 저 빨리 이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이 통일부 장관대가 우리가 자유우방이 생각하는 그런 통일 방식을 택해가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 비서관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태유 좋죠. 잘 아실 거고. 예. 북한의 협상 전술 이런 걸 잘 아시니까요. 예. 외교통이잖아요. 또 최 의원님. 그죠? 네, 네, 네. 외교통이니까 뭐 이제 선거가 한 10달 남았는데 하여튼 뭐 국민의힘 쪽에서 잘 해야 될 건데 사실은 의원님이 좀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이상만 갖고 있지 않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투 그런 전략 전술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걸 또 본인이 최전선에서 이끌는 그런 용기나 여러 면 체력이나 의지가 강하시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여기 강남과 당원분들도 처음에 의원님 되실 때 반신반의 하던 분들도 그치.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저희 네. 지지 쪽으로 네. 어디 가면은 의원님이 어느 강남구 지역 안에 어디에 간다 하면은. 주민들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인기가 대단합니다. 인기가 대단하죠. 팬들이 많더만 뭐. 팬들이 한마디 팬이라 그래죠. 하여튼 태사모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전국으로 지금 이제 강남 갑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지금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어차피 유튜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약간 뭐 우파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쪽으로 그 협력을 좀 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으니까. 네, 의원님 한마디로 진정성으로 승부를 하시려는 거라서 이번 이 보궐선거 때 이 강남갑의 선거 유세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 때는 좀 전국구로 유세도 다니시면서 아니, 그래야 돼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서관님 보실 때 당내 기반은 좀 어떠세요? 기반 없으시죠? 기반 없죠. 하지만 근데 어떠한 그런 개파를 따르고 쫓고 그렇지 않으셨는데도 이번에 원내 부대표 되셨거든요. 아 원내 부대표. 예, 부대표 중에서도 가장 그 부대표단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 원내 대표 하시겠네 다음번에는. 그렇지. 그거 요번에 부대표 하시니까 다음번에 대표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저 대구 쪽에 예. 대구요. 대구 쪽인가 그분이? 실제로 요번에 원내 대표 되신 분? 울산이. 아 울산이구나. 울산. 아 그. 대표님은 같은 외통위 대해서 외통위 위원이니까 평소에도 잘 아시고. 네. 그건 지금 원내 대표하고는 손발은 잘 맞으실 것 같네요. 잘 맞습니다. 예. 잘 맞고. 예, 강성 위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치고 나가야 되니까 화끈하게 예, 화끈하게 할 것 같고 하여튼 뭐 우리 또 바친다고 우리 김 비서님 아주 예 많이 쓰시는데 네. 우리가 네. 뭐 오늘은 못 뵀지만은 네, 네. 제가 이제 전화로 해봐야 뭐 필견 안 된다고 봐 왜냐하면 순서가 뭐 서로 뭐 스케줄 많이 잡혀 있으니까 함은 뭐 주로 토요일 날이 시간이 난다고 들었는데 아,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이 나. 토요일 날은 거의 없어. 아, 일요일 날 또 오후가 됩니까? 오전 오후 오후에. 네, 2시 이후에. 그러면 한번 저 스케줄 한번 그래도 비서관 예, 맞춰보고 저한테 주석 좀 한번 연락 주시면은 한번 뭐 한 10명 만그로 좀 적게는 하면 한 6명 이렇게 하면 6명 정도 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그 우리가 이제 완전 태영호 의원님의 홍보 언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뿐 이 나라 자유 수호 살려야 되는 거 그죠? 의원님이 국정원 그 산하 기관 전략에 나오셨을 때 예. 그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의원님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이 시대 정신이 이제 통일이니까요. 그렇죠. 그 통일 기회가 왔을 때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예. 앞을 내다보셔. 대통령 될 때까지 우리도 밀어드리고 같이. 예. 통일은 순간에 온다고 봐요. 네, 그렇지. 순간에. 왜냐하면 뭐 소득도 순간에 왔고, 옛날에 뭐 신라가 그냥 그, 저 누구야, 왕건이한테 받으려 순간에 받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또 지금 또 겁나는 게 또 그걸 역용해갖고 순간에 저 던져버리니까 그것도 겁나잖아요. 문제니까. 그 문씨가 또 저게 말이야, 김씨한테 순간에 던져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 내려야 되지. 북한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낮추고 있잖아. 그래서 문통이 딱 취임해서부터 하는 이 모든 통일의 행동이 북한하고 유사해요. 그죠? 예, 네. 맞아요. 처음에 가서 뭐 인국공 가서 인천국제공항 가서 현지 지도하듯이 거기에서 교신 말씀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해주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어떤 뭐 사회 체계 그동안 체계나 법률 여러 가지 제반 요소를 다 무시하고 자기 교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뚫고 가려는 법 위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조짐이 이상하다고 봤는데 그리고 나라 운영 방식이 북한하고 유사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가 이렇게 지주 타지 타도하듯이 재벌들 타도하고 그렇죠. 깜빡이 집어넣고 경제가 무너지가 그걸 갖다가 전부 빼들어 가겠다 그런 생각이고 의원님 예.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국회의원이 되신 거라고 생각해서 예. 여기가 가장 그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타도해야 될 지주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강남이 아 강남 지역이 예. 전반적으로 강남 여기 압구정 이쪽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이런 곳이 투기꾼들을 보고 징벌적 세금을 때리고 하는 건데 그러다 반발하면은 한 듣지도 않고 누르려고 하고 하여튼 뭐 내년까지 막 잘해서 저들 생각 하여튼 10달 남았는데 어쨌든가 당내 경선에서 진짜 자유 우파 쪽에 괜찮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 뭐 태 의원님이 기반이 약하다니까 뭐 내 후기 차기라도 기반을 좀 이게 당내 기반이 이게 지금 뭐 검찰총장이 안 되는 게 당내 기반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이 뭐 선호도가 높아도 안 되잖아요. 당내 기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태 의원님 아무리 잘하셔도 당내 기반이 형성이 부족하면 또 그게 또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예. 실제 이번에 이제 선거 치르기 위해서 지역구 내려온 건데요. 내려와서 선거를 치르면서 보면은 이 조직의 힘이라는 게 이게 그냥 언론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 네. 실무를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네. 조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거를 네. 치를 수가 없죠. 얘기해서 네. 뭐 조직이 있어야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건데 조직 싸움이 말로만 떠들어서 안철수가 됐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약간 기회적인 면이 있어요. 안철수 네. 기회적인 면이 있어서 조직이 힘을 갖지 못하니까 네. 지금 시장이 잘 됐어요.